아 저기요. 저기 우리 집에 외환이 감독님 일화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네. 한번 감독님께 네. 굉장히 버럭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 이제 뭐 수영장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여자 주인공이 빠진 걸 이제 들어가서 구하는 장면이에요. 겨울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계속 그 촬영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수영장은 뭐 들어가서 사실 금방 구해서 나오면 되는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두리번 하는데 안 보여. 다시 잠수를 해서 또 두리번 하는데 또 안 보여. 이 수영장 안에서. 그걸 계속. 그럴 정도면 아가미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참다가 이제 화도 나지만 내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추위를.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외였었어요? 야외죠. 그럼 화내야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 W. Y. 왜 감독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감독님은 연출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대박. 그래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박. 와.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더 계속 방치했다가는 내가 정말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단해.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이래 하니까 배우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연출 욕심 조금만 접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자 스탠바이 하이 큐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뚜껑이 빵 날아가면서 감독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이만큼 찍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아주 빡 소리를 질르니까 이게 사실상 저도 나이도 어린데 감독님한테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그런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깨끗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제가 약간 이게 좀 예의 없이 군 건 있지만 그래도 감독님도 그때서야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좀 다시 환기를 시키면서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촬영을 접을 수 있었던 W1H 어디 갔어요? 그 머릿속으로만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Why? 어떻게? 아 그래서 하우가 Why? 어떻게? 그만 하세요! Why? 어떻게? 딱 줘! 그래서 진짜 화 안 내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든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네요.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와이 어떻게 제가 하다가 제가 이 화를 냈던 건 사실 한 5, 6년도 더 된 제가 좀 인격적으로 지금보다 미성숙했을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뭐 어떤 김구라 씨의 독한 공격도 제가 다 이렇게 좋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설정 자체가 무리야. 생방송에서. 네, 일단 화를 지르려면 녹화방송 1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지금 화 지르다가 끝나면 우리 뭐가 돼. 취소도 못하고. 자, 그래요. 그쵸? 애매합니다. 예, 계속 김준 씨 보면은 채널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네. 가나지! 채널을 고정! 예. 이봐, 주변이 힘들어. 아이고, 자, 편집도 못하고 생방송이 다 나가는 거야. 채널 고정 이게 다 나가는 거야. 나 진짜 흘렀어, 지금. 저는요, 이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안 보이고,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니까 저는 김준 씨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지금. 아니, 뭐, 그럼요. 독특하죠. 다행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요, 자. 이제. 자, 투표가 지금 종료를. 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자정이에요? 예, 투표 종료입니다. 투표 종료합니다. 자, 뭘 했다고 저희가 SNS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있을 텐데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SNS 의견, 예, 그래요. 자. 네, 뭐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 친구들 만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와이프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참아요 할까요? 12시 정도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예. 그럼요. 요거 들어왔어요. 말이 바뀌면 사람이 회로가 바뀌면서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돌아오면 부인께 오늘 아침 일찍 들어왔네. 너무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루의 시작을 당신이 했네. 이렇게 모두 전화는 그거는 좀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매기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맥이면 내가 먹었나 싶지 모르게 그렇게 먹는 그걸 내가 먹었나 싶지 모르게 생각해 맥이는 거로 다 생각을 하지 내일 아침 맥이면 나오겠지 글쎄요 자, 어쨌든 지금 아 그리고 말이죠 지금 예. 이런 거 있어요 예 김선 씨도 거울 보고 화난 적 있나요? 해서 없죠 화